아이고.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처음 뵙게 됐네요. 네. 세제바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제 수담을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참가자분들이 오실까요? 사실 세이브 제주바다가 해안가 쓰레기만 줍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5년이 다 돼가고 있고 또 여름이고 해서 좀 약간 이벤트로 이제 참여자분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좀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해안가 쓰레기도 줍고 네. 이제 물에 들어가서 수중 쓰레기도 좀 주워보고 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물놀이가 있다고 네. 해서 저 지금 머리랑 이렇게 튜브 다 준비해서 왔는데 네. 이 복장 이거 맞는 건가요? 튜브는 안 되고요. 네, 그 네, 마스크랑 예, 스노클 챙기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화이팅! 화이팅 해봅시다. 안전하게!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새싹수담이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수담은 처음이신 거예요? 저가 제주 RC에서 운영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 그 러닝크루 맞죠? 아,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러닝크루가 띠몽치우몽이라는 세션을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띠몽치우몽 때 세이브 제주 바다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해안 정화 활동을 했었어요. 저도 나중에 참여할 수 있으면 또 같이 해본 날이 있어요. 네, 좋겠어요. 그때도 꼭 한번 다시 뵙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이 주워요.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여러분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네. 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을게요. 스노클링은 잘 살까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네. 집어넣고 네. 늘린 다음에 감사합니다. 저 장비 추가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확인하고 계속 있는지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해파리가 좀 있대요. 그래서 하다가 해파리가 좀 쏘이는 것 같다 하면은 나와서 해안가 정화하는 걸로 할게요. 안티포그! 스노클 벗고 아직 새싹이라서 허술한 게 많네요. 오늘은 쓰레기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쓰레기들이 많아서 저는 숨 참기가 조금 아직 미숙해가지고 실수가 많은데 그래도 쓰레기를 주워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이랑 생겼네. 너무 오래돼서 비닐봉지가 이게 그 손 비닐장갑 같은데 보이시죠?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일단 넣고요. 얘는 칫솔인데 막 이끼가 껴 있습니다. 보람씨! 네? 밑에 죽고 싶은 쓰레기 있나요? 있어요! 지금 딱 한 게 있어요. 벽 같은데 바위 속에 껴있거든요? 그걸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배웠던 벽살병을 해서 주워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씨! 힘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쓰레기 많았어요? 쓰레기요? 네, 저 오늘 처음이어서 많이 못 줄 줄 알았는데 눈앞에 막 너무 많아가지고 쓰레기 짓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 주었어요? 빨대도 주었고요. 병뚜껑, 페트병, 그 비닐 포장 뭐 그런 것들. 늘 많아요. 늘 많고 잘 안 보일 뿐이지 이제는 어디가나 쓰레기가 많았어요. 물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뭐 쓰레기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눈앞에 있는 건 지나치지 말자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 계기로 해서 쓰레기 덜 만드는 데 더 노력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제도 저희 바다에 갔다 왔는데 정말 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정말 둥둥 많이 떠다니더라고요. 색깔도 좀 탁하고 좀 충격받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더 지금 심각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